안녕하세요, 맘빅입니다. 냥커 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신 레전드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. 무농약으로 만든 염색체. 염색체를 왜 농약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, 관심 없죠. 물음표는 뭐 적당한 것 같고, 뭐 나를 깜짝 놀래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요번에 테마는 뭘까요? 이 호구 테마. 하지만 더럽게 세죠? 뭐든지 뭐얜 초대무로 좀 발라줘야 되는. 아, 너냐? 나머지 물음표 하나는? 초대무 필요한데요? 거긴가요? 거기 아니었고. 미친 듯이 밀면 되지 않을까, 그냥? 초대무이고 자시우가는? 공격력은 거의 없죠. 밀고 들어갔다가 괜히 다 따신 물에 몸 씻고 골로 가는 거 아니야? 무슨 좀비 멍멍이가 한 마리 은근슬쩍 껴있는 것 같은데? 일고기는 뽑아야겠군요. 춘리가 잘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니었고. 와, 얘네 죽이려면 초대미 한 네다섯은 있어야겠다. 얘네 맷집 노답이거든요? 광물을 펴면 좀 낫지 않을까? 아이고야, 뜨거워. 얘 배율 좀 많이 먹고 나왔네? 얘가 쌓이기 시작하는구나. 일단 초대 많이 필요한데? 어우, 안 탔어? 초대미 많이 필요하다. 어떤 초대미인지 상관없어. 빨간색 좀비 에일리언이면 웬만하면 다 커버 가능할 것 같고. 돈은 그렇게 많이 주는 편 아니고요. 히트팩 때문에 다시 공격하는 이런 애들이 좋겠죠? 하여튼 초대미 컬렉션을 한번 여러분의 초대미를 보여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의 스테이지네요. 뜨거워, 뜨거워. 이런데 터지면은 한꺼번에 생명이 위험해지고. 둘밖에 안 나오는군요, 다행히. 셋, 넷, 다섯 막 쌓이기 시작하면은 초반에 빨리 못 죽이면은 너는 끝장이다. 약간 이런 느낌의 스테이지가 될수 있었는데. 그 정도로 노양심은 아니었고. 열파무시 한번 찾아볼까? 초대무로 할까? 열파무시로 할까? 무슨 테마가 재밌을까? 열파무시가 내가 있긴 한가? 일단 열파무시 테마로 가보죠. 좀비가 한 마리씩 기어 들어오는 게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열파를 쏘는 게 아니라 무시. 있네. ED 볼더. 너는 무슨 초뎀이니? 고대종 초뎀. 열파 무시는 테마라는 걸 잡을 수가 없고요. 초뎀. 에일리언. 좀비. 빨간적. 띠용. 이게 돈이 많이 주는 판이 아니구나. 돈이 많이 주는 판이 아니라서 안 돼. 아, 이런 양산딜러도 좀 써보고 싶은데, 오랜만에. 아, 뭐다 써보고 싶은 건데 그렇게 잘안 되죠. 잠깐, 얘 2,000원에 스펙 좋고 초뎀 비슷하지 않나? 초뎀엔 안 되겠죠. 근데 좀 맞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좀 맷집도 괜찮으면서 초대미를 해야겠다. 왜냐하면 계속 혓바닥에 날름날름 맞고 있잖아요. 2호기. 원범일 필요가 없는데. 레이카 공주? 근데 초대미 별로 없네?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초대미? 일단 다 꺼내봐, 그럼. 초대미 이거밖에 없어요? 에일리언과 고대종 뜬족 천사 관계 없고.
아카데미 별로 없네요. 삼속성이나 내가 클릭을 했는데. 이거밖에 없어? 다 나가기에는 좀 너무 바글바글하긴 한데. 일단 최대한 다 나가봐. 벽 하나는 있어야 될 거고, 여기 중에 좀비 초뎀 있죠? 좀비, 뒤로 빠져들어온 좀비한테 얘네들 뒤통수 맞고 딱 전멸할 것 같은 각인데, 생긴 것만 봐선 다 야들야들한데? 모르겠고, 그냥 갑시다. 이기지 않으면 지겠지, 뭐. 천사포 하나 넣자, 그럼. 길을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초뎀을 꺼내죠. 누구부터 나가볼까? 딱 블랑카가 각이긴 한데 값도 엄청 싸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한데 어제 구경했잖아 벌써. CC로 나가자. CC로 발도 빠르고 블랑카도 느린 것도 아닌데. 자, 초뎀으로 미친 듯이 터트려 봅시다. 앞에 효자가 있어가지고 안 터지, 초뎀은 한 대도 못 때리고 있고요. 천사 초뎀도 같이 가져올 걸 그랬네. 원범이 필요하겠, 원범이 필요 없, 누가 원범 필요 없다고 그랬어. 원범 겁나 필요하네. 아, 뜨거. 가셨고. 제가 볼 때는 한 대도 못 때렸어요, 초뎀으로는. 쏘세요. 큰일 났죠? 밀는 애가 없네. 돈도 없고. 얘 히트백 없잖아. 대포가 지금 천사포에서 못 밀거든요. 히트백 있네. 하지만 성 아직 막고 있고요. 터질 것 같은데. 이게 왜 엇박으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답이 없었고, 한꺼번에 밀렸으면 조금 유지가 됐을 텐데. 생각해보니까 얘를 쓸게 아니라 횟집을 쓰면 되잖아. 아, 천사가 있네. 누구 하나 가서 막아놓고 빨간 정 천사 횟집 동시에 있는 애 없나? 그리고 공격 영역에 별로 안 쓰니까 그냥 라면으로 막으면 되겠다. 그쵸? 빨간 정 맷집이 동시에 있는 애는 없겠죠? 울실에 아니면. 뭐, 이걸로 깨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나가봅시다. 그리고 아, 천사포가 아니라 밀어야 돼. 대포만 이거였으면 안 터졌을 때. 그리고 맨 처음에 시시루와 쿠마리가 게임을 터뜨렸죠. 맨 앞에 나온 천사 멍뭉이하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어이없었고. 오케이. 위치 좋아요. 하나만 더 꺼내주고 파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서 타격을 해볼까요? 거긴 아니지. 거긴 아닙니다. 아이고, 좀비 기어 들어왔다. 괜찮아, 괜찮아. 안 괜찮은데? 뒤로 가. 그래도 히트백 여러 번 되면서 오래 버티네요, 생각보다. 결국 원범 존망 게임이 되고 있는데? 내 테마는, 내가 원한 테마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? 아, 죽어버렸어. 저 불나방 보소? 거기 왜 들어가니?
공격하려면 들어가야지. 하나씩 히트백 되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역시 원범이 필요한 거야. 근데 얘도 전방이라서 다 때리고 있을 텐데. 어, 공업 됐어. 이거 보기 힘든 광경이군요. 어, 이렇게 죽어버리죠. 공업이 되고 나선 금방. 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지금 아까보다 열파 위치가 아주 안 좋은데요? 어, 얘 왜 이렇게 몸이 약해? 이걸 못 견딘다고? 못 때려? 어, 퇴출. 아니, 그 정도는 견뎌야지. 요, 혓바닥에 쓰러진다고? 제치 혓바닥에 놀아나? 좀 많이 실망인데. 얘도 못 견디네. 너도 퇴출. 사거리가 길고 많이 모이면은 못 때리네요?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좀 무섭구나. 이렇게 모일 일이 없기 때문에,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. 죽었어. 한칸 때리잖아. 속도가 빨라서?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? 버티잖아. 이 정도 해줘야지. 블랑카가 같이였어요, 역시. 정 터졌고요. 두 명 퇴출 확인했죠? 한 대도 못 때릴 수가 있니? 실망스럽게. 그리고 좀 밀긴 밀어야겠네. 테마를 바꿀까? 날려버리기. 빨간 쪽 에일리언.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춘니. 일단 또 누구 있겠지? 울슐의 자리 남습니다. 오세요. 맷집에 날려버리기. 어우, 갓캔데? 봐, 춘리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. 얜 천사한테도 강해. 퇴출된 두 자리에 튼튼한 애로 교체해주시고요. 튼튼한 애가 먼저 나가가지고 좀 많이 밀어놓고, 그럼 열파 로또인데? 뭐, 열파 로또 한번 해보지 뭐. 블랑카만한 캐릭터가 없구만. 블랑카, 춘, 야, 스트리트 파이터에 좋은 애들 너무 많은데? 내 스타일이 그런 거서 그런가? 딱 스트리트 파이터가 딱 느낌 있어요. 야, 밀고 들어가 봐, 어떻게든. 안 뜨겁니? 어, 다행히. 안 뜨겁다고 합니다. 거기냐? 거기 아니고. 야, 계속 밀어봐, 어떻게든. 계속 밀어봐. 궁금하다. 안 치우나? 아, 좀비한테 맞으니까 겁나 아파. 어, 안 돼, 거기 가면 안 돼, 뜨거워. 니마, 그거 발, 그 선 밟지 마. 튼튼하네, 없나? 얘 좀 튼튼하지 않나요? 스펙이 기본적으로? 기억 잘 안 나는데? 나가봐, 그냥. 거기냐? 아니고. 이거 운빨이 안 좋아서 그런가? 스펙이 떨어져서 그런가? 왜 니가 먼저 터져? 아직도 앞에서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데. 넌 맷집이고 얘는 엄청 강하다잖아. 그 맷집이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이구야. 열파 두 개 아주 미치 기가 막히게 터지고요. 아, 결국엔 또 블랑카네. 세상에 미들러이 블랑카밖에 없어서 되겠어? 어? 캔 또 나온다. 아, 이게 스트레트 파이터 너무 좋은데? 내 개인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거겠죠? 개사기 캐릭터는 왜 스트리트 파이터에 모여있는 것인가? 개사기라기보다는 재밌는 캐릭터, 뭔가 쓰고 싶은 캐릭터, 이런 거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되게 많이 모여있어요. 와, 이거 살아남는다고 이 사이에서?
다이어트 지리게 했나보네. 저걸 저기서 살아남아요? 그냥 대충 버텨지는 것 같은데요? 맷집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. 아이고, 들어갈 때 썼어야 되는데. 야, 이것도 안 밟니? 캔은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네. 너무 많이 모이니까 얘가 못 때린다고? 캔은 때리는데? 히트백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. 그래도 그건 너무 실망스럽잖아. 아, 이거 진짜 이 친구도 실망스럽네. 역시 픽시즈가 기본 스펙이 안 좋죠. 요번에 사실 얘를 뽑았어야 되는데, 블랑카를 뽑았어야 되는데 또 뽑기 싫어가지고 뽑았거든요. 얘 한꺼번에 공업됐네. 그리고 얘도 못 때리네. 얘도 아까 퇴출시켰어야 되는구나. 아, 이렇게 많이 모인 다음에는 못 때린다는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. 얘는 어떻게 버텨? 히트백이 별로 없어서?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너무하네. 너무하잖아. 캔, 블랑카 다 했네? 이게 뭐야? 그나마 시시와 쿠마리는 공속이 빠르니까 좀 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, 뭐 나머지 야들야들한는 하나도 못 때리고. 얘는 사거리가 기니까 때렸겠죠? 모이고 나서? 그랬을 것 같고. 얘도 좀 튼튼해서 한 대쯤 때렸었나? 하여튼 얘는 위치 선정이 죽인다. 캔은 타고난 위치 선정 이라고 말해주자마자, 어우 근데 또 살았어. 어디서 터질까요? 요걸 안 맞는다고? 아, 꼭을 안 맞으면 좀 이상하지. 근데 안 맞았어요 맨 처음엔. 얘는 좀 뒤로 가봐. 쟤는 성 뒤에 숨어있고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? 좀 그러기 싫은데? 앞으로 나오라고 그럴까요? 아무것도 뽑지 말고. 그리고 신나게 패줄까? 빨간색 초대미 있어 없어? 있다. 믿을 수가 없는 빨간색 초대미 하나 있긴 한데. 쟤 죽이고 싶다. 죽이자. 밀지 말고. 니들 나와봐. 급습을 하는 게 낫겠죠? 근데 이거 초대무로 때리고 싶은데. 아, 이러면 얘 죽어야 되는데, 빨리. 요 사이를 빠져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이게 도대체 어디서 터지는 거야? 밟고 있는데 왜 안 맞죠? 제고 죽이려고 지금 상당히 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? 야, 나가봐 이제. 자, 여길 통과해봅시다. 가시밭길이긴 한데 통과해봐. 오케이, 한 대만 때려봐. 초대미잖아. 야울.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어. 야, 공업됐다. 야, 너 때리지 마. 안 돼. 제발. 오케이. 한 방에 싹쓸이 좋고요. 얘가 히트백 시키는 줄 알고 살짝 놀랐습니다. 아, 이거 활약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? 억지로 활약시켜줬어요, 이호기. 오늘도 왠지 스트리트 파이터 테마로 게임한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? 어쨌든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